그래서 저 다이베리어블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럼 이 헤드라고 하는 건 이건 뭐냐? 헤드라고 하는 것은 헤드 펑션의 타입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펑션 타입을 이렇게 우리 지금 위에는 지금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요 이러한 펑션은 이러한 타입이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some conference가 어떤 타입이냐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좀 복잡하고 이게 붙어 있으니까 안 붙어 있는 이걸로 할게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치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딱 지정을 했는데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만 하면은 불완전해요. 지금은 루나라고 나는 조금 있다가 또 우리 별 루나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는 이걸 하나 문장으로 합쳐서 합니다. 지금 해스컬은 이거 둘로 따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있어요. Circumference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하고 Circumference의 구체적인 implementation을 이렇게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TypeScript 공부했었죠? TypeScript의 펑션 시그널스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걸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거예요. 그게 TypeScript의 펑션 시그널스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두 개를 합쳐놓으면 TypeScript의 펑션 시그니처가 나오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지정했죠. 그러면 이제 type에서 colon type에서 circumference가 어떤 타입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circumference는 plot을 받아서 plot을 return하는 타입의 펑션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요 뭐 숫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방금 칙 소리가 났었죠? 예. 모기가 한 마리 날아다녔어요.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인데 곧 태풍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태풍도 온다니까 모기들도 지금 피신하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이제 T 돼 있고 헤드라고 돼 있죠. 그럼 헤드라고 하는 펑션은 어떤 타입이냐, 그죠? 그러면 A의 array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를 받아서 그 중에 A만 딱 뽑아서 리턴하는 타입의 펑션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잘 보시면 A라는 건 뭐냐는 거죠. 그러면 A는 A는 우리가 TypeScript에서 공부했던 지네릭하고 같은 겁니다. 지네릭. 여기도 어디 설명이 어디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게 A나 그냥 별다른 의미 없어요. 어떤 것 A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뭔가예요. 그걸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턴 되는 것도 이 A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A인데 B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B인데 A가 나와서도 안 되고. 그럼 A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거는 스트링, 캐릭터일 수도 있고 number일 수도 있고 integer일 수도 있고 float일 수도 있고 double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게 double이면은 얘도 double, float이면은 float, int면은 int, character면 character. 두 개 타입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TypeScript에서 공부했던 generic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중급 2년 차니까 TypeScript 공부를 하고 들으셨죠? 아마 중급 1년 차에 TypeScript 수업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을 겁니다. 혹시 TypeScript 안 보고 오신 분 같으면 보고 오세요. OOP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펑셔널이라서 OOP, Object Oriented Programming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프로그래밍은 기본적으로 다 유사한 점이 많아요. 자, 그리고 저 FST라고 하는 펑션의 타입은 뭐냐는 거죠. 보면 FST는 A와 B의 투플을 받아요. 투플. 리스트가 아니라 투플을 받은 다음에 앞에 있는 A를 리턴하는 거예요. B가 아니라. 그죠? 그럼 이게 LST, last면 어떻게 될까요? last일 경우는 A, B를 받아서 B를 리턴하는 것이 last, LST 펑션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간결하고 깔끔하죠.